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 상황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위기 상황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경제 상황의 악화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란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은 정말 10년 만에 오늘 경제 성적표가 가장 최악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고요. 그다음 정부가 그동안 호기 있게 실시하던 소득주도 성장,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 경제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는데, 특정 신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중앙일보도 경제 위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표가 나쁜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한국 경제 상황은 10년 내 최악 성장을 했고, 소위 소주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간곡한 바람도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첫 번째는,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설마 지금 현재의 시중의 경기 상황이 냉각이라든지 이 정도가 아니고 거래 실종에 맞먹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라는 점을 가끔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일이 되면 봉급이 나오고 또 자신의 생계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위기 상황을 체감하는 정도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최악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중에는 경제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은 게 아니고 제법 많습니다. 강연장에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자영업 하시는 부분, 소기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크게 배운 게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된데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정책에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경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적은 게 아니고 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책 2016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바로 겪기 전에 제가 썼던 책이 3년 후 한국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물론 제목은 제 자신이 정한 게 아닙니다만은, 편집자가 책을 읽고 그 내용이 하도 심각하니까 3년 후 한국은 없다, 이런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좀 제대로 된 구조개혁, 그리고 이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수술 같은 게 없으면은 한국이 아주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경고한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3년 후 한국은 없다는 책이고요. 저는 또 최근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책 역시도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펴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밀한 분석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은, 정부가 계속해서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면은 시간이 문제일 뿐 한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을 저는 항상 우려를 갖고 있고, 또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역주행하는 그런 정책 같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나라 돈을 마치 내일이 없는 살림살이처럼 나라 돈을 풀어가지고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짧은 약발이 끝나고 나면은 막대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거 아울러서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가 돼가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과 역주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펴내면은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아, 저 양반들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이라든지 안목을 보면은 지나치게
자국 중심, 또 내부 중심, 또 우리들 중심, 자기들이죠. 자기들 중심. 이런 종류의 덫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런 그 지도층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환란이란 그런 큰 파고 속에 밀려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국민들이 겪었고 그 와중에서 어렵게 쌓았던 국부들이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가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위기를 바라볼 때 위기가 눈앞에 급속하게 부상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정책이란 것은 언제든 틀릴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누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실책이라든지 실수가 없는 정책이 완벽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정책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실행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수정하고 수습하고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나 태도만 갖추면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정부를 보면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가 모르겠습니다. 예. 대단히 그 교조주의적인 거죠. 성리학의 교조주의 성향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0% 옳다 이야기. 하나님 빼고 100% 옳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야기. 사람이 생각이나 궁리의 끝에 만들어진 이론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정책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수정의 대상이 될수 있고 검증의 대상이 될수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은 그런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겸허함을 유지할 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을 제대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층에 계신 분들이 현재 이 경제 난국 경제의 극심한 그런 불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관점과 경제관을 전환하는 겁니다.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동시에 투자 심리라든지 생산과 관련된 그런 심리라든지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같은 부분에 확신이 설 수가 없으면은 내수는 벼랑 끝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수출 시장은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을 올리는 악법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출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줘서 처음엔 수출 증가율이 0%로 떨어지겠지만 나중에는 수입과 수출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손을 좀 대야 됩니다. 이미 올린 것이 할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향후 3년간은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 2년간 급격하게 한30% 올린 부분들이 3년간 일종의 희석될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에게 정확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 제도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간들을 좀더 늦출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보완 정책이란 부분들이 동원되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릴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안일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실시된 그런 선거법 개정 문제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대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순리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규칙을 바꾸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나는 참 한국인들에게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필요하면 헌법도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규칙을 바꾸는 것을 그렇게 쉽게 자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을 덕을 보는 사람들은 환호를 하겠지만 그 정책이라든지 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악법을 양산해도 되냐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접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를 왜안 낳냐 이야기죠.
사람들 지갑을 왜 닫냐 이야기. 사람들 미래를 볼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지갑도 열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경제 기적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듯한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두면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영학을 배우고 평생 동안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 데려다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 앉히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경제학하고 경영학이랑 100%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학이란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경제학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나죠.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온 사람하고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성장해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정책보좌관의 경영학 교수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되냐 이야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상태 최악의 경제 성장표를 정말 집권층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1분기 최악의 경제 성장표에 대한 의미, 교훈,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